지방역은 공덕, 대흥역입니다. 지하철역 도장 깨기 하실 분은 오른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Gongdeok, Daehun. The door is on your right. 오늘은 도장 깨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공덕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장 깨기 성수 뚝섬 편을 재밌게 봐주셔서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갈지 고민 많이 했네요. 공덕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무실이 가득한 빌딩들과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지나가는 4개 노선의 큰 환승역이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공덕역 주변으로 흔히 말하는 유흥가도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아, 그랬었나요? 공덕역은 업무시설도 많지만 살기 좋은 주거지 중 하나로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신구 아파트가 섞여있는 공덕역은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가까운 좋은 주거지로 평가를 받죠. 그곳에 1조를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유명하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유명하다면 공덕 삼성 레미안 아닌가요? 캐치하셨네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나서 공덕역 부근 지역이 급격하게 젊은 신혼부부층에게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출퇴근하기에 좋은 교통과 우수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늘 주목받기 때문이죠. 서부 법원이 있는 마포대로를 기준으로 공덕동에는 공덕 삼성, 공덕 레미안 3차, 4차, 5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특히 공덕 레미안 5차는 현재 마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지역 최고의 대장주 아파트였습니다. 공덕동 맞은편이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네, 이곳에 신공덕 삼성 레미안 1, 2, 3차가 있죠. 즉, 공덕동과 신공덕동의 레미안 아파트들을 전통적으로 매매 대상으로 살펴보는 곳이 이쪽 부분의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중 가장 비싼 아파트인 공덕 레미안 5차가 34평 기준으로 16억 정도 하네요.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오른 건가요? 다른 단지 얘기지만 2014년도 신공덕 레미안 2차 34평이 4억 3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특히 재미있는 투자의 포인트는 공덕 레미안 1차였습니다. 이들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지어져서 24평이 3, 4년 전만 해도 3억 원대였거든요. 연식이 있어 제일 낡았지만 대신 지하철역이 가장 가깝기도 하고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었는데 아우 지금은 24평이 10억이 넘습니다. 네, 이곳 맞은편인 도화동 쪽으로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도화 현대 홈타운 도화 삼성 아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도화동. 아참, 넘어가기 전에 공덕역 5번 출구로 나오면 공덕시장이 있습니다. 전과 족발을 파는 골목으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족발집에서는 순댓국을 무한 리필해 줘서 저 20대 때는 친구들과 막걸리에 족발을 원없이 푸짐하게 먹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어? 아점인데 고기로 가나요? 아점은 고기죠. 아, 배툭튀 상태로 나왔네요. 공덕시장이 또 마포 공덕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예정대로라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라 이곳에 상가를 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인데요. 주의할 점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반 낡은 주택이 모여있는 재개발과 달리 상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요. 재개발 추진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투자 방법의 하나로 상가를 사는 것을 기억해둬야겠네요. 하풀 물개 카페네요. 제 눈에 딱 띄는 걸 보니 지금 당장 들어오라는 뜻 같은데요? 덕분에 족발집에서 나오자마자 물개 카페에 들어가네요? 삼성 아파트가 보이네요. 도화동 쪽으로 공덕역 주변 사무실 뒤편에 평지에 지어진 도화 삼성, 제법 언덕 쪽에 지어진 도화 현대 1차, 도화 현대 홈타운이 있어요. 도화 삼성 아파트는 마포나 여의도 쪽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거의 대한민국 아파트의 원조라는 걸 젊으신 분들은 아마도 잘 모르실 건데 아시나요? 아이고, 제가 젊어가지고 잘 모르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 아파트 자리가 원래 형무소 자리였고 1962년에 마포 아파트라고 거의 대한민국의 최초 아파트를 만들었었죠. 삼성에서 1994년도 지금의 삼성 아파트를 건설한 거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도화삼성 아파트에 비해 도화현대 1차, 도화현대 홈타운은 이 일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죠. 바로 도화삼성아파트와 도화현대홈타운은 늘 리모델링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좋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와도 가격이 상승해 주니까요. 이 두 아파트는 꾸준히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니 20평형 정도를 이런 의미로 접근해봐도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공덕이 지금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여기에 새 아파트들이 주변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공덕 아이파크, 공덕 펜트라우스, 공덕 파크자이 같은 새 아파트들에 최근에는 공덕 SK 리더스 뷰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중 재미있는 아파트는 공덕 파크자이죠. 이 아파트는 2015년 준공되었습니다. 근데 왜 재밌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분양 당시는 미분양이 있을 정도로 그닥 인기가 없었거든요. 34평 분양가가 대략 6, 7억 정도였어요. 단지가 매우 작고 또 외부로 노출된 형태라서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8, 9억대로 바로 판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되게 잘 아시는 분도 포함이 돼요. 지금은 구 경의선 철도길이 공원이 되고 지하철역이 너무 가깝고 좋아서 15억 이상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분위기가 촉촉한 게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 한 방울이 맺히신 것 같은데요? 설마 그 잘 아시는 분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공덕역이 신구 아파트가 조화를 이루며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사실 아쉬운 점도 있는 지역이죠. 학군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이건 마포구 전체의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학군이 형성되지 못한 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포구 아파트는 젊은 층은 매우 선호하지만 일정 자산을 형성한 다음 꼭 서초 강남권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이군요. 그래도 공덕역 인근으로 연민초등학교는 좋은 학교로 인기가 많은데 마포는 항상 중학교 학군이 확 좋은 곳이 아니라서 중학교 자녀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 마포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여부를 늘 고민하게 된답니다. 이제 대흥역 쪽으로 이동해봐요. 공덕역은 4개 노선이 지나는 곳이고 대흥역은 6호선, 공덕역과는 한정거장 차이죠. 둘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공덕역의 아파트보다는 지하철 한정거장 차이로 대흥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공덕역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늘 마포에서 공덕역 쪽으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쪽을 떠올리시게 되죠. 네, 서강대학교가 보이네요. 대흥역 주변의 아파트 하면 역시 마포자이 2차와 태형아파트를 떠올립니다. 네, 저희 이제 마포자이 2차에 도착했어요. 마포자이 2차는 대흥역, 서강대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늘 좋죠. 이곳은 재개발이 된 아파트인데 재개발 전에는 점을 보는 집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개발 이후 좋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마포 태형아파트입니다. 저희 단지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태형아파트는 꼭 사려고 하면 한 번은 망설여지는 아파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단지이고 마포에서 비교적 좋다는 연리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 연식이 있고 태형아파트에서 대흥역까지는 도보로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하고자 할 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단지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 주목할 만한 아파트죠. 네, 약 2천여 세대 대단지죠. 단지 내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대흥역 주변은 염리동 쪽으로 대규모 재개발을 했죠? 네,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나서 마포 자이 3차는 입주를 했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2021년 3월에 입주 예정이네요. 마포 자이 3차가 있는 곳은 대흥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고 언덕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2016년 무렵 마포 자이 3차 분양을 8억 원대에 했는데 당시 비싼 분양 가격과 말씀하신 이유들로 미분양 물량이 있어도 매수를 선뜻하기에 꺼렸던 아파트죠. 현재 마포자이 3차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16억 원 정도 하네요. 대흥역 주변으로 실거주나 투자하기에 금액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해주세요.
네, 신수동 세양청마루와 신수동 성환아파트 24평대 정도가 되겠어요. 이 두 아파트는 앞서 언급드린 메이저 아파트는 아니고 대흥역 초역세권은 아니긴 한데요. 마포에서 가격이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두 아파트에 주목해보시면 좋습니다. 커피 한잔 사가지고 다음으로 이동해요. 여기 되게 핫플이어서요. 오, 특이한데 맛있네요. 대흥역 주변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요. 예전에는 대흥역 주변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의중앙선 철도가 지상으로 다녀서였기 때문이죠. 운행을 안 한 지 한참 되었지만 이 철도가 개발되지 못하고 폐선으로 있었을 때는 주변이 낙후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기 짱이잖아요. 맛집도 있고 산책하기가 딱 좋은데요? 네, 이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니까 저 멀리 용산에서부터 연남동에 이르기까지 공원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이곳 건물들이 다 멋진 카페나 음식점들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지상 철도 구간이 공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네, 돈은 꼭 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셔서 그 구역의 건물을 사두시길 바랄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또 한 가지 건물 투자에서 알아두실 점은 주요 핵심 상권이나 업무 지구, 배후 지역에 건물을 사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덕역처럼 누구나 아는 최고의 업무 시설들이 위치한 곳에 건물은 좋긴 한데 가격이 넘사벽으로 비싸기 때문인 거죠? 네, 이때 한정거장만 뒤로 가보면 대흥역 주변의 건물들은 공덕역과 달리 상업지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 대흥역 주변 인근의 건물들을 눈여겨봐두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겠어요. 오늘 추운 날씨에 핫팩을 들고 열심히 공덕역과 대흥역 주변의 부동산을 살펴봤네요. 공덕역과 대흥역 주변의 부동산은 서울 중심가에 있어 교통이 매우 우수하고 업무 시설이 많은 주변의 종로 여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다만 마포구 전체의 아쉬운 부분으로 신혼부부들이 매우 선호하다가 자녀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떠오르는 학군이 없어 이사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곳이라는 점도 있었죠. 네, 그래도 이곳들은 환급성도 좋고 가격도 잘 오르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도장 깨기도 성공적이네요.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음 지하철역 도장 깨기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